네, 반갑습니다. 고생입니다. 오늘은 원천 낚시하러 왔어요. 여기 집 앞에 청진에 꽂아놓고 던지면은 뭐 잘 올라옵니다. 붕어, 뭐, 내기. 자라도 많이 올라오고. 자라는 쫓으면은 놔둘게요. 오늘 혹시 모르니까 또 바늘도 코를 떼고 떼든가 뺀지로 접어놓고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자라가 잡힐 것 같아요. 추억이 많은. 그리고 지금 이 앞에 보시면은 마름이 아직 그대로 있어요. 입구 쪽에. 일단은 캐스팅하고 하는데 문제없는데 웰딩할 때 혹시나 이 감을 수가 있거든요. 웰딩할 때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삼아버리면은 장타가 터질 수도 있거든요. 처리가 워낙 이제 그 두꺼워가지고 잠깐 쳐들어가지고 터지지가 않는데 혹시나 모르니까 좀 빨리 감아야 될 것 같아요. 낚시도 하고 술도 한잔 먹고 편안하게 즐긴다는 마음 가지고 할게요. 원투가 편한 게 던져 놓고 뭐 따질 필요 없다는 거. 이건 어떡합니다. 붕어 낚시 같은 경우는 계속 치를 봐야죠. 일찍 놓치면은 뭐 고기 못 잡으니까 초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원투 같은 경우에는 너무 편합니다. 꺼져놓고 기다리면 되니까. 양옆으로 이제 풀이 있어가지고, 일단 그거, 밤 되면 모기 더 많고, 닭이 들고 갈 것 같아요. 불 키면은, 이런 날파리도 엄청나게 들고, 약간 낚시하기엔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뒤에다 텐트 치고 오늘 한번 자야 되는데. 이거 아시죠? 실어 끼울 때마다 조심해야 돼. 이 꼭 다물어야 됩니다, 이거. 입에 들어갑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요, 지금. 지금 해 넘어가면서 입질을 뗐거든요. 아마 대 다 피기 전에 입질 한번 받을 것 같아요. 운 좋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대가 다 입질 활발할 때거든요. 완전 뭐, 자, 뭐, 얘기라든가, 붕어라든가, 한참 막 바다 굽히면서 먹이 갖다 잡고 바로 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늘 콧물 없앨게요. 제가 이 바늘 코를 없애는 이유를 제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따 그 놈이 잡히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우와, 여기 앞에 마름이 있어가지고, 아, 감았다, 씨. 마름이 많아요. 올라온다, 올라온다. 마름이 지금 썩어 있어가지고,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아, 쉽게 빠질 거야. 있어요, 있어. 내기 같은데요? 내기야, 내기. 와, 내기다, 딱이다. 완성했습니다. 와. 내기, 나오면 커요, 이기는 또. 굉장히 큽니다. 야, 됐습니다. 던지자마자 바로 먹었어. 야. 이제 두 대 피고 난 다음에 한 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메기 사이즈 좋습니다. 야, 씨. 어때요? 막 건드리더라고, 그때 보니까. 느낌 좋았거든, 처음부터. 아, 두 대 피고 난 다음에. 세 대 필려고 하는데 두 번째 던진 대에서 입질이 왔습니다. 와, 맥이 한 35, 40분 되겠네요. 먹고 팍팍 추박 씁니다. 야, 좋습니다. 연탕 끓일까? 연탕 재료를 안 가져왔는데. 아무튼, 예, 상쾌했습니다. 어떡하지? 1만원 차에 갔다 와야 되는데. 차에 갔다 올게요. 차에 가서 브레시하고 랜턴하고 좀 가져올게요. 어,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아씨, 그만하라, 이제. 아. 왔죠, 왔죠. 아, 이게 뭐야, 이거. 아, 내기인가, 이거. 아. 딱 내기에요. 또 내기. 마름이 지금 밑에 앞에 입구 쪽으로 깔려 있어요, 지금. 아, 대피기 전에 또, 씨. 대피기 전에 또 잡았어. 대접피자, 아, 진짜, 씨. 이거, 아, 그러면 이제 제 하나 필 필요가 없겠다. 내기 또 완성했습니다, 내기. 좀 아까보다 좀 작아요. 와, 지금 맥이 올라옵니다. 강계 그 원투나시 하시는 분들, 네, 맥이 올라와요. 푸미어서 가라. 반갑다. 맥이 두 마리째. 어서 와, 푸미야. 아우, 날파리 때문에 죽겠다. 이 구경하세요, 맥이. 토종맥입니다. 저 얼룩무늬 있는 거 있죠? 얼룩무늬 맥이, 토종맥이. 지금 막 입질이 폭발적입니다, 지금. 와. 지금 먹이 활동이 활발한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지금 다섯 대 피고, 세 대, 네 대 던지고, 다섯 대 지금 딱 채비하고 있는데, 또 두 번째 입질 받았습니다.
아, 그래. 아, 반가워. 그래. 멋지죠? 날파리도 이게 한번 싹 몰리다가 또 시간 지나면 또 죽습니다. 희한해요. 피링타임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 얘기하지 마세요. 모기도 피링타임이 있고, 이게 다 피링타임입니다. 희한합니다. 점점 하고. 아, 가지러워.